미국의 한 노부부가 폭설에 갇혀 위험에 처한 순간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보여준 활약의 전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국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특집 방송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미 전역의 언론들이 어떤 개보다 충직한 한국의 국견 진돗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눈폭풍이 미국을 휩쓸면서 미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 미국 전역에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덮쳐 50여 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눈 속에 갇힌 채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들이 많아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이건 당신이 어릴 때 봤었던 눈 내리는 날 같은 것이 아니다. 안전한 집에서 대기하라고 말하며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전미가 우울한 침묵에 잠겨 있는데요. 한 산골 마을에서 들려온 훈훈한 소식이 얼어붙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서 살고 있었던 미국의 한 노부부는 예상치 못한 폭설의 집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면 집안에서 눈이 그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었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전기와 난방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하기에는 노부부의 몸이 불편한지라 도저히 쏟아지는 눈을 뚫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큰일이 나는 건가 싶던 그때 누군가 집문을 두들겼습니다. 알고 보니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채고 노부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는 어떻게 알고 구하러 왔냐고 물었는데요. 이웃 사람은 누나가 도움을 요청하러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다름 아닌 노부부가 키우고 있던 진돗개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 온 3살 된 진돗개 루나는 지난 7월 노부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었는데요. 진돗개는 미국에서 낯선 종류의 개이지만 루나의 날렵한 몸매와 강직해 보이는 눈매에 반해 입양을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노부부의 애정을 듬뿍 받던 루나는 폭설로 인해 노부부가 집에 갇히게 되자 위험을 감지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눈보라를 뚫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루나가 노부부가 키우던 개라는 걸 알고 있었던 주민들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곧장 스노우모빌을 타고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영하 50도의 혹한과 눈보라를 뚫고 달려간 루나의 입안은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비극의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다며 얼어붙었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진돗개의 충직함은 진돗개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진돗개가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한 사연이 미국까지 전해져 CNN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8월 치매를 앓고 있었던 93세 할머니가 홍성군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집을 나가신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행방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40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에서 2km 떨어진 논 한복판에서 쓰러져 있던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 충직한 강아지 덕분에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3년 전 큰 개에 물려 다친 백구를 구해 가족들이 정성껏 보살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은혜를 갚으려는 건지 백구는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마치 경호원처럼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종된 날에도 백구가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었죠. 백구는 주인이 쓰러지자 옆에 딱 달라붙어 밤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백구 때문이었는데요. 수색하던 경찰의 드론이 백구의 체온을 포착하면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었죠. 경찰은 할머니가 물에 젖어 있고 체온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는데 백구의 체온 덕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악천후 속에 할머니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반려견 백구가 할머니 곁을 지키며 체온을 나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용감한 진돗개를 국내 최초의 명예구조견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훈훈한 사연은 미국 CNN에서 보도되어 진돗개라는 견종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나와 백구처럼 주인을 구한 건 아니지만 작은 생명을 구하면서 진돗개가 얼마나 다정한 개인지를 보여준 사건도 있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유튜버 올리버 쌤은 왕자와 공주라고 이름 붙인 진돗개 한 쌍을 입양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텍사스에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 올리버 쌤의 진돗개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왕자와 공주가 창밖을 보면서 낑낑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산책을 나가고 싶어서 일어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손을 핥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창밖을 보라는 신호를 보내 일어나 창밖을 살펴보니 그곳엔 쓰러진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추위에 몸이 얼어 날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새를 개들이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후 올리버 쌤은 조심스럽게 새를 새장 안에 들여 몸을 녹이게 하고 모이를 뿌린 들판에 풀어주었습니다. 올리버 쌤은 너무 추웠지만 진돗개들 덕분에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다. 원래 진돗개의 공감 능력이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다른 동물이랑 같이 있을 때 잘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작은 동물이 아파하는 모습에 공감할 줄 아는 다정한 동물임에도 유독 진돗개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하다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진돗개가 공격성이 강하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환경 때문에 발생한 편견인데요. 과거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집을 지키기 위해 진돗개를 묶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돗개는 영역의식이 있는 견종이기 때문에 마당에 묶어두고 키우면 마당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곳으로 판단하고 외부인이 침입해 오면 사납게 짖으며 집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려 오늘날에도 진돗개는 사나운 개라는 편견이 박히게 돼버린 것입니다. 막상 산책을 나선 진돗개는 잘 짖지도 않고 주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공격성을 보여주지 않는 매우 점잖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돗개 루나가 위험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 노부부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지능이 높고 신체 조건이 훌륭한 견종만이 받을 수 있는 부조견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돗개는 한국을 대표하는 견종으로 용맹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는데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견종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견종인 진돗개는 교육하지 않아도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훈련을 받지 않아도 사냥에서 경비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한 사냥개로 오랫동안 쓰여왔던 만큼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 산을 내려올 때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게 가능하며 말라뮤트, 허스키 같은 북방견들처럼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이등모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끝없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깔끔한 거 좋아해 스스로 배변을 가릴 줄 알고 한 주인에게 평생 충성하는 충직함까지 갖추고 있어 한번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은 다시는 다른 개는 못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진돗개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진돗개를 키우는 진돗개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보면 일본의 아키타견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일본 아키타견의 조상이 바로 진돗개이니 잘못 본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돗개, 풍산개와 같은 우리나라 토종개들이 다른 해외 견종들보다 늑대에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일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 견종 아키타견, 시바견이 진돗개의 조상이라는 헛소리를 완벽하게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늑대의 유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먼저 분화된 견종으로 오히려 진돗개가 일본으로 넘어가 아키타견, 시바견 등으로 분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아키타견이 진돗개를 닮았다는 걸로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모리 다메조는 내선일체의 유력한 증거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진돗개는 귀가 서고 꼬리를 만 한국 고유의 개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장점도 많으며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학술상으로나 실용상으로나 귀중한 개이므로 이 개는 천연기념물로서 우수한 순종개가 되도록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었지만 진돗개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덕분에 일본이 토종견들을 말살하는 와중에도 진돗개만은 명맥을 지켜낼 수 있었죠. 진돗개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돗개는 충성심뿐만 아니라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 높은 지능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격 등 한민족하면 떠오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